여러분,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새로운 영상을 올려가지고 어제 있었던 심의에 대해서 요약한 영상을 여러분들께 가져가 봤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어마어마한 소식이나 결정이 내려지진 않았지만은 마지막에 나름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는 그런 정보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얼마 전에 나왔었던 정보이기도 했었죠. 바로 SEC가 리플사 몰래 MOU를 해외 기관들에 보내가지고 리플사의 해외 파트너들에 관련된 자료들을 요청을 했다가 리플사가 알게 됐고, 리플사는 이를 저지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을 했으나 판사는 계속해도 된다, 강제력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계속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SEC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자료를 해외 기관들로부터 얻는지 리플사에게 공유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기관들이 만약에 SEC에 협력을 하게 된다, 그 과정 속에서 전해지는 정보를 리플사도 알게 될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유선 협의의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부분은 리플사가 XRP 증권 분류 가능성에 대한 공정한 고지를 받았었느냐. SEC의 주장은 리플사가 2010년과 2012년 한 번씩 SEC에 변호사 자문에 대한 서한을 보냈었는데, 특히 2012년 XRP가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서한을 통해 받았다라고 주장을 한 것인데요. 지금 현재 리플사의 방어 전략은 첫 번째로는 XRP는 증권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공정한 고지가 없었기 때문에 증권이라 할지라도 리플사는 법적인 책임은 없다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봤을 때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공정한 고지의 중요성이 더해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가 봤을 때 SEC는 이 부분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플사 내에 자체 변호사도 XRP가 증권이라고 한 증거가 있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SEC는 이를 위해서 과거 판례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이끌기 위해서 과거 스캇 V 치폴레 케이스라는 것을 들고 나왔었는데, 치폴레는 미국에 있는 멕시칸 레스토랑 체인입니다. 이 뒤에 치폴레 쇼핑백도 갖다 놨죠.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굉장히 재밌는 사람입니다. 농담도 좋아하고. 자, 아무튼 이 소송권에 관련해가지고 쥐플레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들의 변호사들로부터 조언을 받았었고, 해당 소송을 담당했었던 판사는 쥐플레 측에 그 변호사의 조언들을 공개하라고 명령한 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해당 케이스를 담당했었던 판사가 바로 사라냈던 판사였다라고 하네요. SEC는 이런 점을 노리고 해당 케이스를 예로 들고 나온 것인데, 이는 오히려 역효과만 냈으니 사라냈던 판사는 당연히 자신이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SEC의 묻기를 이 공정한 고지가 주관적이 될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왜냐하면 공정한 고지라는 것은 객관적이어야 하며 법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 만약에 변호사가 공정한 고지에 해당할 만한 조언을 주었다면은 그것을 받은 리플사 같은 경우는, 그리고 크리스 랄슨, 빵형도 모두가 XRP를 파는 것이 증권이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을 만큼 객관적이고 확실한 것이었어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SEC 변호사 같은 경우는 자신의 주장을 방어하고 설명하는 데만 다음 45분을 할애했었다라고 합니다.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봤을 때 살아냈던 판사 같은 경우는 확실한 증거 없이는 결정을 내리지 않기에 SEC의 요청을 거절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제레미 호건 변호사의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일단 SEC의 가장 큰 목표이자 소송의 쟁점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은 리플사의 방어 전략 중의 하나인 공정한 고지를 무너뜨리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살아냈던 판사가 언급하기를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SEC 쪽에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어제 SEC 변호사가 이야기하기를 리플사 측에서 리플사의 변호사가 SEC에게 이야기하기를 다가오는 8월에 이 디스커버리 과정이 끝나기도 전에 서머리 저지먼트를 신청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과거에도 언급이 되었었던 서머리 저지먼트, 일단 한글 설명 같은 경우는 웹스터님의 블로그에서 퍼와봅니다.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당사자 등의 신청을 통해서 법원이 내리는 사실상 심리가 생략된 판결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분쟁에 참여하는 한쪽에서 확실한 증거나 주장이 있을 때 중간에 걸리게 되는 불필요한 심리 과정들을 전부 다 생략하고 바로 판사가 해당 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 이 소송 같은 경우는 거기서 바로 끝나게 될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리플사 같은 경우는 이 소송을 최대한 빨리 끝내버리겠다라고 이제 작정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만약에 이러한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제 판결이 나게 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소송건이 마무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XRP 커뮤니티 멤버들 또한 여기 대해서 굉장한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서머리 저지먼트를 통해서 리플사가 승리를 거둘 수 있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XRP는 증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제르미 호건 변호사는 이야기하기를 반반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XRP의 상태 자체는 그대로이겠지만은 하지만 그 후로는 SEC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리플사를 상대로 추가적인 소송을 걸 수는 없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그 누구도 공정한 고지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 때문에 SEC는 이 공정한 고지 전략, 방어 전략을 때려 부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일단은 어떻게 진행되게 될 것인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죠. 부디 좋은 소식들이 좀 나와가지고 힘든 시기에 XRP에 좀 힘이 될수 있으면 좋겠고, 만약에 소송이 정말 일찍 마무리가 될수 있다 그러면은 올해라도 리플사 IPO를 또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여유가 되신다면은 토마토밭의 물주기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채널 지원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부디 마음을 잘 추스리실 수 있는 주말이 될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